요즘 유치원에서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기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올여름 인천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38일 만에 겨우 해제됐습니다. 서울은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이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피해를 입힙니다.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에서 일어난 폭우로 인한 여성 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사회적 약자, 비장애인보단 장애인, 부자보단 빈곤층에게 불평등으로 다가와 상처를 남기고 생명까지 앗아갑니다. 유치원에서도 야외 활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봄, 가을엔 미세먼지로, 여름엔 폭염과 폭우로 아이들의 놀 권리마저 빼앗긴 상황.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유치원 교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밖에서 하는 활동은 이번 여름엔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이 급격히 사라진 이번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 어른들의 약속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리는 기후 정의 행진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탄소 배출 저감을 포함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선 태양 전지판 차량을 활용한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907 기후정의 행진은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생명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후 정의 행진은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대응 의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기후위기.